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우리 할머니 오셨구나. 네. 우리 아버지가 오셨구나.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영혼이란 게 있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을 하시는 동안에 선생님께서 뭐 몸주에 여러 신령님들을 실으시고 조상도 실으시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제일 멋들어진다고 판단되는 신은 어떤 건가요? 무당의 신은 천신만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이 중요하고 모든 거리가 중요해요. 네. 굿의 거리 중에는 중간거리에나 장군거리 이전에 네. 이제 산신을 우리가 놀아요. 이제 산신 할아버지가 놓으시고 나면 조상거리로 들어가요. 근데 이 조상이 가장 중요한 거리고 네. 굿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신이 보여? 그죠? 네. 들려 안 들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리는 조상거리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만약에. 네.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굿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나왔으면 네.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 아... 그리고 살아생전에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한을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조상이 조상굿을 하는 이유는 조상의 한을 풀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림으로써 내 한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공을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을 잘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의 말이 나와야지 제가 집에 아 진짜 이건 뭔가 있구나.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조나 이렇게 많이 윗대 분들은 별 말씀이 없으세요. 만나뵙지도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직계나 우리 할아버지나 네. 중조 할아버지까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 할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알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살아있을 때 그대로가 나와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하세요. 또 오시면 저한테 실려서 살아있었던 그대로 말투, 좋아했던 거, 어떤 집에 살았던 것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우리 할머니 오셨구나. 네. 우리 아버지가 오셨구나.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영혼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지. 누군가 급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할머니라든지. 그러면 두 분이 동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 말을 했다가 할머니 말을 했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 네, 그러니까 굿의 가장 중요한 건 조상거리예요. 우리가 신령님도 공수를 주시지만 신령님이 얘기하지 않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정말 아버지랑 자기만 아는 거. 네가 왼쪽 공댕이 초록색 잘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네가 7살 때 어땠는데? 맞아요. 네가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나와서 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조상 거리를 잘 해야 예. 그 굿의 재수가 있어요. 조상을 잘 싣고 잘 하는 무당이 무당 세계에서도 1등 무당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리고. 네. 네. 자,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이 굿의 거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 말로 꽃이 될 수 있는 조상 거리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속의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